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2일자 아침 스팟시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반등 시도가 놓다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67%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0.22% 하락했습니다. 독일도 소폭 하락 0.14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자, 전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보시면 피보나치 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죠.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피보나치 잘 모르시겠으면 어저께 아침 시장 방송도 들으시고 주식 기초 강의 28회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락, 여기까지 하락폭에 얼마를 반등을 하면 향후 주가가 더 강하게 가느냐 했을 때 3825618 지점인데 61.8%를 다우존스는 넘지를 못하고 밀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21선에서 밀려버리죠, 크게. 그러나 나스닥은 61.8% 라인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더 강합니다, 그랬죠. 20일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승 이후에 밀려도 20일과 5일에 탄탄한 지지를 받으면서 스톱을 했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습을 한번 하자면요, 코스피가 382 지점에서 멈춰섰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나 미국보다는 약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전제조건 말씀드렸는데 여기 5일선 탄탄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자, 장 시작하기 20초 전인데요, 먼저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보시면 제 방송에 제법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께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좀 드릴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혜택인가 하면요, 1대1 레슨을 온라인상에서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아지면 그룹 레슨을 할 겁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나중에 한번 받아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격적인 혜택은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 받고 계신데요, 그분이 뭐 파격적이다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파격적이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러한 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할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정말 일찍 일어나고 밤잠 안 자가면서 제가 많이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새벽 1시에서 2시인데 뭐 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8회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도 보고 계신 분 계시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새벽에 공부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도 밤을 밝히거든요. 적극적인 구독자에게는 제가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 댓글 하나라도 남기십시오. 아니면 방송 채팅, 방송하고 있을 때 채팅을 남기십시오. 그래야 제가 누군지 알지 않겠습니까? 자, 혜택 받기 싫으신 분들 안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장 시작했습니다. 자, 코스피 마이너스 0.64% 하락이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49% 하락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자, 소폭 매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대 메이저들 거래소에서 외국인 마이너스 44억 매도, 기관 마이너스 200억 가량 매도고요. 코스닥에서도 24억 51억 이렇게 매도 잡히고 있습니다. 선물도 외국인 오늘 현재 출발은 마이너스 231억 매도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여기 라인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끊었죠. 2416라인을 오늘 지금 깨끗하다고 있는데 이거 강하게 돌파해내면서 5일선을 안착을 해내는 게 첫 번째 오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밀려버리면 밑으로 또 조정받거든요. 자, 코스닥도 21선
돌파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양대 메이저가 지금 소폭 매도로 먼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뭐 조정을 받아도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닌데 좀 더 우리나라가 강하게 잘 가려는 조건들을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며칠을 올랐습니까? 하루 이틀 3, 4, 5일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하루 이틀 3일 4일 오늘 4일째잖아요. 안 치게 되면 3일 내일 하루 정도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일단 코스피는요. 그것이 동기간 법칙이란 거거든요. 그 내용도 주식 기초 강의에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장에서 제가 특이점 좀 찾은 게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미국장이 초반엔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플러스권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나중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권으로 미국은 6시에 마감하고 우리나라 야간장은 5시에 마감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 소폭 아주 소폭 플러스로 일단 마감했고요. 자, 외국인이 사줬습니다. 그래도 선물 야간 선물요. 자,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폭락에 의한 옵션 풋옵션 가격이 좀 급등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등가격 315 콜은 5% 상승했는데 풋옵션은 마이너스 14.95% 아닙니까? 이 하락폭이 크죠? 프리미엄 빼고 있는 거거든요. 풋옵션. 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까지는 선물만 약간 축소되는 것 같고 양대 시장 매도세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매 현황 한번 볼까요? 자, 베이시스가 드디어 백워데이션입니다. 이제 백워데이션이 뭔가 하면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 가격이 보통 대체적으로 플러스가 나야 그걸 콘탱고라 그러는데 마이너스 났죠. 백워데이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죠. 자, 빠르게 축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이시스 보이시죠? 자, 이것이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 전부 다 잘 모르시겠으면 주식 기초 강의에 다 내용들이 있으니까 목차를 보시고 자, 폴더를 찾아가셔서 재생 목록 닥터케이 TV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주식 기초 강의 있으니까 쭉 목록이 뭐 있는가 한번 훑어보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보셔도 되고 모르겠는 부분 찾아보시기 용이하라고 제가 그렇게 만든 강의니까요. 프로그램 매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5분봉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추세 좋게 위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깨져버렸으니까 여기 올라가도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할 거거든요. 지지되던 지지선이 깨어지면 뭐로 바뀐다고요? 저항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2430 더더욱 뚫고 가기가 좀 현재는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다. 현재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간들랑간들랑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게 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라인 잘 지켜야 됩니다. 867 라인이네요. 기관 외국인 코스피에서 계속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계 매도 확대되고 있죠. 자,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아, 오늘 장이 괜찮았으면 더 치고 갈 수 있었었는데. 자, 전략은 전가통입니다. 자, 29만원대. 그 다음에 28만원대. 이거 지지 잘하는지 체크하셔야 되겠고, 오늘, 외국계가 들어온지는 한번 체크해볼까요? 아, 오늘 좀 소폭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GS건설. 아, GS건설 제가 별로 언급할 필요 없는 거고요, 현재. 삼성증권. 삼성증권도 오늘 좀 밀리고 있네요. 자, 이것도 소폭 외국계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39,000원에서 39,300원 라인 잘 지키내면 큰 무리 없다, 그런 판단 듭니다. 일단 4만원대를 지지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자, 비교적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하락 중이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국계 선물 낙폭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자, 주요 체크포인트 드렸으니까요. 자, 여기 코스피는 2400라인 잘 지키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867라인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오늘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전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